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루입니다. 자, 오늘 딱 10분 주식 전략 및 추천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적재산권, 이 IP가 최근에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고 있는데, 자, 그에 따라서 게임주라든지 뭐 NFT, 뭐 엔터 관련주들이 오늘도 시장에서 상당한 강세를 좀 보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자, 앞으로에 대한 전망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코스피, 코스닥 시장 전망을 한번 같이 봐야 될것 같은데요. 전에 우리가 조금 중요하다, 이 포인트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2940포인트였습니다. 자, 2940포인트를 코스피에서 다시 한 번을 지켜주면서 오늘 반등세를 강하게 좀 붙여내는 모습을 뭐 장중에 조금 연출하는 듯 했지만, 뭐 그렇게 이제 크게 오르지 못하면서 강보합으로 이제 마감을 하는 것이 이제 코스피였고, 대신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다시 한번 개별주들의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0.6% 또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시장의 분위기, 뭐 수급이 정해져 있죠. 메타버스 ETF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순환매가 현재 상당 부분 돌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것 같고, 특징적으로 또 봐야 되는 것이 이제 가상화폐가 비트코인, 가상화폐 중에서도 비트코인이 현재 8천만 원을 돌파했다라는 또 얘기가 있었습니다. 뭐 일전에 또 얼마 전에는 연예인 또 누가 나오셔가지고 뭐 비트코인을 자기가 이제 400만 원대, 500만 원대 보유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하는 것들을 좀 봤었는데요. 그만큼 이런 가상화폐, 뭐 가상현실 또는 가상세계, 뭐 이런 가상에 대한 것들이 지금 현재는 시장에 상당히 부각을 좀 받으면서 현실을 좀 탈피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주식시장에도 그대로 좀 투영되는 모습이 아닌가. 그만큼 현재 수출 지표는 긍정적이지만 문제는 이제 내수가 부진하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그대로 주식시장에도 반영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개별주에 대한 흐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외국인과 연기금이 좀 돌아와야지만, 외국인 또는 연기금 둘 중에 하나라도 좀 돌아와야지만 대형주들은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형주로 움직이는 것이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이 많이들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이제 지수적인 포인트를 보더라도 연기금만이 일부 돌아오더라도 충분히 현재 지수는 올릴 수 있는 단계라 보거든요. 그래서 좀더 기관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좀 기대를 해 보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시장 자체가 개별주, 코스닥 상당한 개별주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장과 디커플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개별주에 대한 흐름은 이어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인다. 그 말씀까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였죠. 이제 11월 1일 날 공부했던 내용이 바로 이 NFT 관련해서 공부를 했고, 클레이튼과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을 지금 갤럭시아 메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그걸로 인해서 미술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거래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오늘 뭐 BTS 하이브도 NFT 사업에 대한 부분, 요게 지난주에 나왔던 이슈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시 한번더 SM 엔터테인먼트도 NFT를 발행 준비 중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오늘 이제 엔터주라든지 또는 컨텐츠 제작사들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이제 뭐 부동산에 대한 가치라든지 또는 이제 미술품, 또는 뭐 인기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 유형 자산도 있고 무형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현재는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디지털화 시킨다는 거에 대한 부분이 현재 이슈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대체 불가능한 토큰, 바로 이제 NFT 관련해서 우리가 11월 1일 날 공부했던 내용이 바로 뒤에 보이는 이런 그림들이 현재는 이더리움으로도 거래가 되고 클레이로도 거래가 된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이 대체 불가능한 토큰에 대한 얘기는 결국에는 이제 메타버스와 디지털 자산에 확산되면서 NFT 시장도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은,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만약에 하이브라는 회사 안에서 방탄소년단 인기가 상당히 높았다. 그럼 그 인기에 대한 척도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자산을 매길 것인가? 매길 수가 없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디지털화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지털 자산을 이용을 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이
BTS 가지고 있는 뭐 사인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 자체를 디지털화에 대한 자산으로 가치를 매겨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BTS뿐만이 아니라 YG 엔터테인먼트나 SM 엔터테인먼트 이런 회사들에게도 확산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런 회사들은 대부분에 대한 매출 자체가 척도를 매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뭐 콘서트 같은 매출 자체가 가장 큰 매출처가 될 수밖에 없던 부분이었고, 대신에 이런 가상자산, 바로 이제 디지털화가 진행이 된다면 지금 현재 말씀드렸던 기업들이 상당한 자산에 대한 가치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에 따라서 시장 자체는 상당히 들썩거리는 모습들이 나타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움직임을 크게 보이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8천만 원대를 돌파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자, 위믹스, 바로 이제 위메이드의 가상 자산, 바로 이 위믹스가 8월 달까지만 해도 200원이었어요. 근데 현재 지금 이제 7,2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얼마 전에 8,000원까지 올라왔었거든요. 위메이드에 대한 주가도 물론 800%가 상승했지만, 지금 이 위믹스라는 가상화폐는 심지어 가격대 200원에서 7,000원대까지 올라왔으니까 약 3,000%가 올라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상승을 좀 보였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시장에 대한 이런 위믹스에 대한 상승을 불러일으키면서 위메이드에 대한 재평가가 이어졌다는 것을 또 반면교 삼아서 지금 다른 여타의 게임주들도 이에 따른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지금 현재 시장은 판단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앞서서 우리가 공략을 했던 기업이 갤럭시아 모니터리를 10월 29일 날 했었는데, 자, 이 갤럭시아 모니터리의 핵심적인 부분은 뭐였습니까? NFT 마켓 서비스를 운영하는 바로 메타 갤럭시아를 오픈했다는 거였거든요. 10월 29일 날 요 내용이 나가고 11월 1일 날 서비스를 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갤럭시아 모니터리가 지금 오늘도 상한가가 투상을 기록했는데, 자, 갤럭시아 모니터리에 대한 주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10월 29일이에요. 심지어 이제 10월 29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빠졌습니다. 하락으로 -4%가 빠졌고, 자, 그리고 종가가 4.6%로 그냥 하루에 등락이 상당히 큰 자리였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곧장 상한가를 가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상한가를 붙여내면서 지금 일주일 만에 지금 더블 이상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타났는데,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하이브를 잠깐 주가를 보려고요. 하이브가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어요. 지난주에 그 NFT 관련 발표가 있었고 지금 꾸준한 신고가를 보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JYP 엔터테인먼트가 아직까지 NFT 관련된 얘기가 없지만 신고가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자,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NFT 관련된 얘기 안 나온단 말이죠. 자, 위메이드 잠깐 보겠습니다. 자, 위메이드가 지금 위믹스 관련한 가상화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재평가를 받으면서 주가가 꾸준하게 올라왔어요. 꾸준하게. 우리가 2월달에 공개했는데 벌써 가격대가 이만큼 올랐어요. 자, 그런데 이 기업이 위메이드뿐만이 아니라 현재 다른 여타의 뭐 게임주들, 뭐 컴투스 같은 기업들도 갑작스럽게 급등 양상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자, 펄어비스도 지금 다시 한 번 더 강한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 신고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들이고, 자, NC소프트도 다시 한 번 더 돌려가지고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이런 회사들이 왜 갑자기 주가가 상승 기조를 좀 붙여낼까라는 거죠. 이런 게임즈들이 상승 기조를 붙여내는 이유는 결국에는 미르포라는 위메이드 게임을 통해 가지고 위믹스를 창출할 수 있는 가상화폐에 돈을 벌 수 있는 게임 구조를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위메이드에 대한 게임 구조를 보고 NC소프트라든지 또는 다른 여타의 펄어비스라 뭐 지금 컴투스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똑같은 수익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저는 시장에서 작용한다라고 봅니다. 거기서 조금 더 발빠르게 움직였던 것이 네오위즈 홀딩스인데, 자, 네오위즈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에 대한 가상화폐가 있죠. 그것을 지금 하려고 사업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 네오플라이라는 가상 사업
부에 대한 회사도 지금 현재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감안했을 때 결국에는 이 위메이드가 보여주었던 이런 게임 회사들이 가야 할 방향 자체가 선명하게 보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하이브가 NFT 시장에 진출하면서 보여주었던 것들을 지금 SM이 이번 주 얘기가 나 NFT 시장에 진출한다는 얘기가 나왔던 거고, 그럼 앞으로 JYP라든지 또는 YG도 이런 움직임들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대감이 현재 시장에서는 상당한 기대감으로 작용한다라고 저는 판단해요. 아직도 이제 저는 가상화폐는 가상화폐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불안정한 상황이고, 수급의 쏠림화가 현재 가상현실, 가상세계, 가상화폐 쪽으로 쏠려 있는 상황에서는 일단은 이쪽이 트렌드라고 생각하고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A스토리라는 기업이 반등이 나타났는데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이 A스토리라는 기업도 반등이 보였던 가장 큰 이유는 이 NFT 시장에 진출한다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오늘 바른손도 다시 한 번 더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 바른손 같은 경우에도 NFT 관련된 이슈가 되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시장 자체가 이런 NFT, 뭐 디지털화에 대한 부분 자체에 대해서 지금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매기세가 쉽게 빠질 수 있는 매기세는 아닐 것이다. 단기적인 움직임을 형성되더라도 일부 조정은 나올 거라도 거기에서 추세는 좀 더 이어갈 수 있는, 우리가 지난주에 갤럭시아 머니트리를 공략을 했습니다. 그죠? 10월 29일이니까. 근데 지금 일주일 사이에 두 배가 올랐어요. 그러면 조정은 필요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하지만 큰 흐름상에서는 쉽게 꺼질 수 있는 흐름은 아니다. 결국 시장에 대한 트렌드는 무형자산에 대한 유형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디지털화하면서 시장이 객관적인 부분으로 평가를 받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지난주 주간 수익률 제가 1등을 차지하는데 큰 공헌했던 것이 또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이번 주도 제가 괜찮은 매매를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 우리가 내일장 관심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일단 YG 플러스. 자, YG 플러스 같은 경우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뭐 음원 유통이라든지 IP의 활용 방안들을 제시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YG 플러스고요. 그래서 현재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재평가 가능성,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NFT 진출을 했을 때 가장 크게 직접적인 관련을 보일 수 있는 회사가 바로 YG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주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애니 플러스라는 기업인데, 자, 애니 플러스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일반적인 케이블 TV나 IPTV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그 채널을 얘기하는 부분이고, 최근에 이제 자회사 위메드라는 회사를 편입을 했는데, 이 위메드라는 회사가 드라마에 대한 제작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애니플러스에 대한 재평가가 보일 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코리아 서킷입니다. 이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 14,000회부터 꾸준하게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인데요. 이제 신고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 자리가 이제 넘어가 버리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사기도 힘든 자리가 돼버리죠. 왜냐하면 신고가로 벗어나버리는 자리니까요. FPCB 시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제 치킨게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점유율을 보일 수 있는 기업이 세네 군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익성 개선, 그리고 전장용 PCB 시장이 현재 확장되고 있죠. 우리가 전기차 시장이 확장되다시피 전장용 PCB도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재평가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10월달 방송 매일 오후 1시에 제가 방송을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종목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상당히 좋은 매일 했던 것들을 정리를 해놨는데 10월달도 좋은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11월달도 기대하시면서 방송도 많이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고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